첫 소식입니다. 시에서는 쾌적한 환경의 인천을 만들기 위해 금연 확대를 추진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에서 직접 금연 선포식을 갖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특별 교육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예진 기자입니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흡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 이번에 인천시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그린 도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군구 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 선포식을 가진 것입니다. 이 금연하게 되면 우리 담배 속, 뭐 담뱃세 교육세가 뭐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대체로서 이 운동을 금연과 운동은 상호 대체제 관계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직원들은 선서와 함께 담배 모형을 자르며 금연의 의지를 굳게 다지면서 노란 금연 서약서를 비행기로 접어 흡연의 유혹을 말끔히 날려버렸습니다. 또한 금연 전도사 박재갑 서울대 교수의 특별 교육이 이어져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시는 이번 공무원들의 금연 선포식을 계기로 앞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민트TV 뉴스 이예진입니다.